겨울 초입에 들어선 남해안 해역에서 김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처음 채취하는 핵김을 곱창김이라고 하는데요. 딱 이 시기만 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들은 만조때가 되자 김채취선들이 바빠집니다. 청정바다의 영양분과 햇볕을 잔뜩 머금고 자란 김 엽채가 배를 가득 채워갑니다. 갯벌에 말뚝을 박고 발을 달아 김을 생산하는 400년 전통의 지주식 양식장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처음 따는 김은 생김새가 길고 구불구불하대해서 곱창김이라고 불리는데 부드럽고 입안에 퍼지는 풍미가 뛰어나 김 중에 김으로 꼽힙니다. 잎바디 곱창 돌김은 저수 간만의 차에 따라 김발을 일정한 시간 노출시켜 가합성 작용으로 맛과 향이 우수하며 곱창김은 1년에 20여일밖에 나오지 않고 생산량도 적어서 미식가들은 이때만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매일 와가지고 뻘 빠져갖고 이러고 오르고 내리고 한다 보니까 이 태양광을 이렇게 햇볕에 쬐서 말리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맛이 많이 되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400여 년 자연의 순리를 고집스레 따르는 지주식 곱창김. 100장 한 속에 2만 원이 넘을 정도로 귀한 몸이자 김 중에 김으로 겨울철 밥도둑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